너무 배고프다, 진짜로. 너무 맛있겠다. 야, 나 아니라고. 뭘 나고 저기 뒤에서 지켜보는 게 세범언니야. 똑같다. 아 근데 진짜 막 밥을 못 먹으니까 막 허기지고 진짜 밥을 진짜 한 끼만 먹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살까? 정말 진짜 너무 걱정돼. 내가 지금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. 진짜 가능한가 봐, 사람이.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사냐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배고픔을 참기 위한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. 얼려먹는 주식쿨. 엄마 몰래 먹는 커피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커피를 엄마 몰래 커피 있잖아. 그거 뜯어가지고 우유에다가 흰 우유 팩에다가 집어넣어서 섞어서 막 흔들어서 먹었어. 주식쿨, 그래. 근데 이것도 인정한다, 주식쿨. 야, 이 포켓몬빵은 진짜 개빡치네. 이거 볼 수가 없어. 아니, 제가 그 뭐지? 포켓몬빵을 6개인가? 그걸 인터넷으로 어떻게 우연하게 사가지고 이 초코롤을 샀거든요? 그래서 내가 그 두 개를 먹고 이제 나머지 걸 아껴 먹으려고 냅뒀어. 아, 내 동생이 다 처먹은 거야. 열받더라고, 진짜. 열받아, 진짜. 이런 거 먹으니 맨날 살찌지. 안 먹었어요. 구경하는 것까지 살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이 쇼핑하면 돈 들어요? 아이로 그냥 눈으로 먹는 거잖아. 왜 눈으로 먹는 것까지 그러냐고요. 그리고 이런 케이크는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색깔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케이크 맛이 특히 뭐 어떤 맛인지 알아? 양초를 달게 만들면 이런 맛이 날까라는 느낌. 양초에 설탕을 넣으면 이런 맛일까? 약간 이런 맛인 케이크야.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? 어 맞아, 먹으면 안 되는데 강제로 먹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. 아니 이거 나 이거 와, 저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. 이거 매점 소시지 빵 이거 무조건이야. 이 떡갈비고 나발이고 나 이거 처음 봐. 이런 거, 이 매점 소시지 빵 있잖아, 이게 이거 진짜 살짝 데펴서 먹으면 눈깔 돌아가. 진짜 이게 뭔가 이 케첩이랑 이 마요네즈 같은 이 흰 색깔 있잖아, 이게 진짜 대충 발려 있어. 이게 진짜 옛날에 님들 그거 알아요? 옛날에 우리 어렸던 화장실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어. 자, 우리 집 어렸을 때 있었던 스티커인데 어떤 스티커를 그 막 어떤 거에 막 그림을 그려.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나중에 시간이 되면 떼어갖고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었어. 약간 이 소세지 빵이 그런 느낌이야. 이런 거! 나 때 이런 거였다고. 이런 거 그려갖고 화장실에 꼭 붙였어요, 이거를. 이거 안 붙이면 킹 받는다고. 호빵도 피자빵이랑 팥빵 둘 중에 원픽 하나야. 이거는 야채빵은 진짜 우리 아빠가 맨날 야채빵 사왔거든요. 진짜 개빡쳤어, 진짜. 똑같이 흰색이어서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야채야. 아, 쉣! 개짜증나, 진짜. 돈까스지, 무조건, 어? 내 동생도. 어,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돈까스 사줄게 하고 따라갔다가.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버거보다 불고기버거에 토마토 집어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. 나는 근데 롯데리아 햄버거 안 좋아해. 롯데리아 햄버거라도 먹고 싶어. 배고파. 아, 배고파. 배고파. 솔직히 님들 햄버거 뭐 좋아해요? 나는 무조건 버거킹. 닥치고 버거킹이야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. 인정? 맥날 뭐야. KFC는 치킨만. 누가 KFC 얘기했어? 누가? KFC는 치킨만. 누구야? 말한 사람 집합해. 하이! 저요! 어떤 놈의 새끼야? 저요! 나 근데 먹으면 안 돼. 야! 우리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. 와, 다이어트 한다는데 이거 보고 있어, 진짜. 매년? 이거는 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야, 짜식아. 다이어트 한다는데 이거 보는 것부터 벌써 잘못됐어. 벌써 틀렸어. 뭘 틀렸어야. 야! 이거 보면서 버틸 수도 있지. 생각부터 틀렸어. 뭔 소리야! 야. 아, 진짜. 와, 치킨 미친다. 영상이 보여? 안 되겠다. 소중한 KFC 치킨을 지금 당장 주문한다, 치킨. 안 돼, 미친.
그럼 당장 배달의 민족. 안 된다고 이 새끼야. 너 나랑 같이 설득을 했지. 너 벌써 이러면 안 돼. 이건 볼 것도 없어.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거 인정.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빨간 색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학교 가면 꼭 틴트 같은 거 바르면 못 바르겠어 학교에서. 근데 이거는 사탕이 파란 색깔이랑 똑같이 빨갛게 물들어요. 그래갖고 이거 먹으면 입술이 빨개져. 입술 립스틱 바른 것처럼. 그래서 나 이 빨간 색깔 진짜 많이 먹었어. 님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막 집까지 가야 돼, 걸어서 가야 돼. 어릴 때 뭐 운전할 수 없잖아. 그치. 멀리서 집을 가야 되는데 아 막 걸어가기 힘들어. 그래가지고 나 그 생각 했어. 아 여태까지 내가 걸어온 걸음의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딴 거 없는데 내가 걸어온 걸음을 어떻게 사용해? 근데 그딴 거 절대 없는데 아 그거 사용해서 집까지 그냥 순간이동 시켜줬으면 좋겠어. 나도 그런 생각. 이거 해가지고 거. 다 똑같구나. 와 이거 과연 미쳤다 이거. 이 생각 와. 와 다 했나 봐. 그치. 야 근데 너는 근데 버거킹 햄버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어디 거야? 수제버거. 역시 수제버거가 맛있어. 그건 맞는데 그냥 그걸로 엄마터치? 맘스터치. 엄마터치래. 엄마터치. 맘스터치. 갈릭사이버거. 그래. 쌀떡이 있고 밀떡이 있고. 나 진짜 침 흘렸어 지금. 침 떨어졌어. 미친 새끼야 내 침대에서 침 떨어뜨리지 말라고. 진짜 침 떨어졌어. 아 왜 내 침대 떨어뜨리냐고. 동생분 치킨 사주면 3만원. 차라리 수락하고 먹으면 미션 준 사람 기분이라도 한 입만이라도 안 먹으면 추가로 2만원이다. 그래 오늘까지만 먹자. 수락을 하고 먹으면은 진짜 맞지? 미션 준 사람 기분이라도 좋잖아. 근데 수락 안 하고 우리가 뒤에서 먹어버리나? 맞지. 그거는 우리는 그거는 진짜 그거지. 이거는 대신 어? 먹힌가 미션? 야 치킨 갖고 와봐 개수세 보게. 뭘 돈이 풀려. 잠깐만 진짜 이거는 얘들아 맛이 어떤지 알아? 냄새가 섹시를 뛰어넘어서 진짜 야스다 진짜 이건. 치킨 디퓨저로 쓰라는 미친 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근데 이제 냄새 때문에 나 솔직히 살 안 찌잖아 솔직히. 얘들아 냄새 살 안 찌잖아. 냄새 맡는 거 괜찮잖아 그치? 땡큐. 음식물에 코를 너무 가깝게 접근시키는 건 좀 그래. 전에 코로 먹은 적 있어서. 아 언제 거짓말이야. 내가 언제 코로 치킨을 먹은 적 있어 그거는. 야 내가 언제 코로 먹었어. 진짠 줄 안다고 그러면. 야 공부 내 거 남겨놔라. 여기 준다. 남겨놔. 알았지 제발. 제발 남겨놔. 제발 남겨놔.